자, 다음은 자 이렇게 쫓아가서 중요한 거는 여기 튀겨서 가서 이렇게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. 항상 중요한 건 발길질을 하고 난 다음이 중요하다 그러죠. 내가 제일 위험한 상태 언제야? 공격이 끝난 직후. 그래서 자 이번에 뭘 연습하냐면 똑같은데 내가 쫓아가서 찼죠. 그러면 찬 발을 컨트롤하는 거예요. 그래서 놓고 예, 연속 발질로 해볼게요. 바로 이어서 맴돌아 옆발까지로. 아시겠죠? 와, 자 여기서 최대한 길게 하나, 놓고 맴돌아 옆발까지 연결을 해볼게요. 자 근데 이걸 잘 하려면 야, 그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내가 발차기를 하고 나서 디딤발을 놔야 될 위치를 알게 돼요. 수련을 많이 하다 보면. 근데 초보자인 사람들은 잘 안 되죠. 네. 그러니까 발길질을 하고 나서 의식적으로 좀 멈춰줘도 돼. 끊어줘도 돼. 네. 그러니까 차고 나서 바로 연결해서 차지 않고 차고 나서 컨트롤. 그 다음에 내 발 위치를 내가 봐주면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네. 그리고 케이크를 하는 거죠. 이해했어요? 네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차고 발을 앞에다 이렇게 놓는 것보다 킥을 한 다음에 발길질 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놓으면 한 동작이 줄겠죠. 네, 바로 찰 수 있으니까. 네, 요거 유념하면서 같이 한번 연습해볼게요.